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 남자 단식 결승 출발합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마리톤 좋아요. 좋아요. 마리톤 위너 권수로. 권순우 선수의 좋아진 점이 첫 서브도 첫 서브지만 이 세컨 서비스의 스피드 그리고 굉장히 바운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가 리턴을 하면서 그냥 바운드 돼서 튀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3구샷에서 완벽하게 또 위닝샷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네. Here comes a new challenger. Nope. 를 요청하는 바티스타 볼까요? 들어갔네요. 끝부분이 아주 살짝 걸쳤습니다.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 한 포인트를 내주게 되죠. 예. 에이스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구 선수가 한 번의 챌린저 더 요청을 했습니다. 네. 번복이 없다면 그대로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권순우고요. 완벽하게 에이스.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에이스로 1세트를 가져오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포인트 샷도 좋은데요. 좋아요. 그리고 포인트 위너로 마무리 짓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정말 포인트 시원시원스럽게 치네요. 맞습니다. 포인트 위닝 샷까지 완벽합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 배틀에서 좀 밀렸습니다. 게임 바티스타 아그치. 벗어났습니다. 네, 챌린지를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권순우 선수 그 자국을 보고 있죠. 들어오고 왔다라는 네, 모양인데 모습인데 보시죠. 들어왔네요. 네, 권순우 선수 이미 알고 있었네요. 네. 네. 벗어났네요. 결국 이 세트는 게임 스코어 6대 3으로 바티스타 아그트가 가져갔습니다. 이제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네. 잘 받아냈습니다.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 야, 정말 완벽한 스트로크 16개의 랠리인데요. 하나도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본인이 치고 싶은 코너로 정확하게 쳐줬거든요. 네. 들어갔습니다. 나 역동작에 걸렸습니다. 게임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바티스타 아그트입니다. 들어갔습니다. 포핸드로 그리고 백핸드 다운 더 라인. 하프 발리. 해시를 막아 권순우. 사실은 권순우 선수가 완벽한 위닝 샷을 몇 번이나 쳐냈는데 아구 선수가 슬라이스 디펜스를 해줬거든요. 아구 선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고요. 네. 마지막에는 발리로 마무리하는 권순우입니다. 좋아요. 다운 더 라인. 위너를 만들어내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일단 권순우 선수가 친 공이 들어갔고요. 일단은 아구 선수가 챌린저를 요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정확하게 들어갔죠. 정확한 백핸드 위너 권순우의 포인트입니다. 서브 게임을 지켜내면서 부여하는 바티스타 아그트.
아, 이제 끝까지 왔네요. 결국은 타이브렉 승부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네. 와, 좋아요. 첫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첫 서브 이후에 과감하게 코너를 하지 않고 센터로 지금 포핸드를 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나갔어요. 포핸드 어퍼셋을 범한 러지스터 뮤직도 챌린지를 요청합니다. 아, 챌린지를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네. 나갔어요. 세컨 서비스 포인트 챌린지를 요청하는 러지스터 아웃입니다. 뭐 세컨 서비스에서 지금 챌린지를 요청한 아웃 선수고요. 권순의 서브 포인트 들어갔죠. 네. 서브 정확했습니다. 네. 백핸드 리턴 나노라인 좋습니다. 몰아치는 권순우가 미니 브레이크에 성공합니다.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챔피언십 포인트입니다. 더블 챔피언십 포인트 권순우가 기회를 맞이합니다. 강력한 리턴 아웃! 패싱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아웃이에요. 아, 챌린저 요청하나요? 네. 아, 이 더블 챔피언십 포인트 상황에서 예, 다운 더 라인이 벗어 아웃이에요. 권순우가 해냈습니다. 2013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투어 챔피언 권순우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우승,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로는 최초로 ATP 투어 통산 두 번의 우승 권순우가 해냈습니다. He was a lucky loser, but he got through qualifying. He ended up coming here. 럭키 루저로 행운의 출전권을 부여받았고 오전 전승. 대한민국의 권순우 선수가 2023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투어 우승을 차지합니다.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Thank you.